구두 수선을 하신 지 얼마 되었어요? 제가 구두 수선한 지는 한 지금 이제 한 40년이 넘었어요. 아, 40년. 제가 70년도서부터 구두를 배우시니까. 말 그대로 구두 수선 외길을 40년을 달려온 곳이네요. 처음에 일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죠? 처음에 일이요? 제가 원래 다리가 장애예요. 아, 다리부터. 네.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. 네, 그래서 그전부터 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그 유사촌 누님네 가서 기구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. 구두 기술을. 한 3년 배우고 나와서 남의 집에서 한 3년 근무에다가 바로 양아점을 차렸어요. 서울에서. 좀 이렇게 남의 집 사람이 좀 사회를 많이 익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차리셔가지고 금방 양아점을 차려가지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. 몇 년 못 가서 똘딱 말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2000년 들어와가지고 구두수선이나 해자. 구두 뭐 뒷굽 깔고 맞아요. 뭐 밑창 깔고 예 아, 구두 좀 편안하게 안에다가 깔창도 좀 깔고 네 맞아요. 그래서 딴 걸 못해요 이 구두밖에. 사실 이 일에 힘든 점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사장님 생각에 힘든 점은 뭡니까? 힘든 점은 그렇게 뭐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. 아 이거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이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좀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힘든 걸 몰라요. 11시, 12시까지 일을 해도 하시니까. 아, 진짜요? 아, 그럼요. 일반 인거리 많을 때는 뭐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 이틀씩 서오시니까. 근데 아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. 아, 제가 원래 네. 네, 소아마비예요. 아, 그래서. 아, 네,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그래서 기술밖에 없다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기술을 네, 배우신 네. 거군요. 어렸을 때 한 3살, 4살 때쯤 소아마비로. 지금까지. 장애로 살아오는 거예요. 다리에 대해서 뭐 불교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건 별로 없고 좀 불편해 많이 불편해져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들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. 다. 근데 나는 손은 멀쩡하니까 이 손이 내 육신이라고 할까? 오직 이걸다가 하는 거지 발로 하는 건 없잖아요. 손은 멋쟁이니까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손을.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에 안질병에 잤대요. 그형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뭐 한약방이랑 한약방 다 쫓아다니면서 그만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또 다행히 그렇잖아요. 안질병으로 지냈을 텐데 이렇게 걷게끔 해주시니까 그래도 부모님한테 고마운 거죠. 예. 저 부모님한테 구두를 만들어준 적은 없어요. 진짜 못했죠. 부모님한테 제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건 참 몰랐는데 돌아가셔나니까 아유 내가 왜 그때 아버지 구두하는 결례 못해드렸나 하는 생각에 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지금 하느님이 나를 이 상태로 만들어줬다면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만들어준 상태로다가 어떤 사람은 이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밉게 만들고 하느님이 이렇게 다 각각 만들어주잖아요.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순응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. 그렇다고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.